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희비극이 교차합니다. 희극이 비극이 되고 비극이 희극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안 좋았던 일이 좋아지게 되고 좋았던 일이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항상 절망하지만 말고 또 항상 희망만 부르짖지도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개새끼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더 멀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최악의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대통령부터 영부인부터 여당, 야당 다알거 없이 다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배만 부리고 있는 양아치들이죠. 이제 금융관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개막장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 초월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대놓고 배임행위를 저지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몰락하면 또 극소수의 부자가 탄생하겠죠. 천 명의 서민이 몰락하면 한 명의 부자가 탄생한다고 하죠.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많은 이들이 그 돈을 잃는 나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CJ, CGV 보십시오. CJ 촛불가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그네들이 공짜로 회사 집을 삼키겠다라고 지금 주주들의 삥을 뜯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상상 초월한 대중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망가지면 뭐라 그럽니까? 대형 스크린 앞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하죠. 돈이 없으니까. 뭐, 싼 값에 뭔가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좀더 정신 차리고, 좀더 조심하면서, 좀더 착실하게 지낼 궁리해야 되죠. 산다라는 게참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막막하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하면서 지내야겠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놈들. 이제 그네들이 악인들인 거죠. 지금은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이 금방 나아지겠냐고요.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가가 금방 내려가지도 않고요. 금리가 금방 내려가지도 않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제 대출도 중단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가지고. 거덕이면서 많이 이제 경악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게이 연끌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인데 앞으로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꽤 생길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차근차근 마음 고쳐먹고 좀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빚만 갚으면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질 텐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의 기득권들은 서민들에게 죄의식 심어주고 굴족과 굴욕과 더 많은 노동 착취를 강요할 겁니다.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조용히 사는 게 별거 별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차근차근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애나 괜찮다고 합니다. 900원대 사놓으면 나중에 15에서 20%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이제 기업들 관심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면 좋습니다. 쿠팡이 나중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쿠팡이 점점 더 점유율이 더 커질 것이고 더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조금만 지나면 6% 되면 한국은요.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감안하면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금리가 이제는 힘들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